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 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한 장씩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자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한 구절 중얼거리며 읽을 때 그 읽은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가슴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33장입니다. 우리가 33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2장입니다. 얍복강에서 야곱의 인생이 청산되고 옛생활이 청산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전에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심히 두렵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쳤던 야곱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얍복강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너는 약속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계승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때가 나이가 96세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무너지는 순간, 내 의지가 무너지는 순간, 내 염려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20년 동안 야곱 심령의 암덩어리처럼 자리 잡았던 형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청산됩니다. 해결됩니다. 적대 관계에서 형제로,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호 관계로 바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야곱과 에서의 화해, 20년 동안 막혔던 것들을 뚫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일기가 있습니다. 출생부터 76세까지. 76세에 부엘세바에서 이삭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어머님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출발합니다. 그때가 76세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를 떠나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곳까지, 즉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어떤 면에서 종처럼 일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야곱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갔다. 근데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양떼와 소떼와 노비와 또 약떼, 즉 낙타들을 주시는 축복을 얻었고 네 명의 아내와 또 11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이 길르앗 산지에서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반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르앗 산지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선악간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여기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여갈스 하도다. 히브리어로 갈르엣. 드디어 이제 길르앗 산지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대, 군대란 말은 두 진영. 천사가 두 진영으로 야곱의 걸음걸이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신을 보내죠. 에서에게. 사신이 돌아서 하는 얘기가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당신에게 옵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화친이 아니라 우애가 아니라 죽이겠다는 겁니다.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얍복강에 자녀들과 소떼와 양떼와 모든 것을 다 건너게 하고 본인은 얍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교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도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켜요.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킨다는 건 죽인 겁니다. 너의 옛생활은 죽었다. 너의 과거는 죽었다. 너는 새롭게 출발할 것이다.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그런 새 이름을 줍니다. 그것이 32장까지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20년 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고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전에는 400명의 군대가 두렵고 떨렸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고 나서부터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몸 상태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골절된 상태예요. 전에는 불안했습니다. 전에는 염려와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얍복강 나루에서 체험했거든요. 그 체험된 현장이 가장 고요한 시간. 아무도 없는 그 사막의 나루터. 이제 야곱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지금 장소 어딥니까? 이 부니엘에서, 얍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내가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지었거든요. 여기서 출발할 때 400명의 군대가 여기에 이제 도착한 겁니다. 20년 만에 제외한 거예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400명의 군대가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 야곱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야곱과 에서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여종과 자식들을 앞에 두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라헬과 요셉을 둔 겁니다.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아내는 라헬밖에 없었던 거예요. 라헬만 아내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즉 야곱은 14년 만에 라헬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루폴드는 이런 얘기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자신의 유일한 아내로 생각했었다. 그러면 유일한 아내가 난 요셉은 장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났을 때 앞에는 종과 자식, 뒤에는 레아와 그 자식,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 한 명을 치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은 도피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에서를 맞이한 겁니다. 자, 심리학자나 또 교육학자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집착이에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 봉사했다. 중노동을 감당했다.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라헬에 대한 이 사랑은 정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라헬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레아와 그 자식들, 종과 그 자식들, 야곱의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자식들이거든요.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상처가 생겼을까? 왜 이런 아픔이 생겼을까? 근데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의 얘기는 뭡니까? 야곱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야곱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상처예요, 상처. 이 상처는요, 우리 심령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느 순간 머물러 있다가 폭발합니다. 표현됩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대물림된다. 그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 그런 관점에서 보지만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여야 됩니까? 언약적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은 즉 원줄기 중심으로, 격가지 중심이 아니라 원줄기 중심으로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 또 그의 됨됨이, 그의 성격, 그의 가치관,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일에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불광역적인 은혜라고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3절, 4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지금 96세입니다. 형을 보자마자 쌍둥이에요, 쌍둥이.
형을 보자마자 일곱 번 땅에 엎드렸다. 이것은 왕이나 정복자에게 취하는 행동입니다. 아첨이 아니에요. 비굴 아닙니다. 20년 전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엎드렸다 이 말은 완전히 땅에 엎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다시 엎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일곱 번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최대한 공경과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안고 있던 이 원한들, 그 상처들이 완전히 완전히 씻어냅니다. 자, 네 개의 동사를 보세요. 에서가 야곱이 일곱 번 전하는 모습을 보고 에서의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서가 20년 전에 기억하는 야곱은 첫 번째, 굉장히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장자권을 거짓말해서 빼앗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아주 건방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식 표기라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서 저 800km가 넘는 밭다람으로 갔습니다. 그럼 망해야 시원한데, 실패야 시원한데, 소문은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20년 전에 상처가 확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멸하고자 40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근데 딱 맞이하는 순간 야곱의 외모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기 때문에 옷은 다 찢어지고 밤새 기도했기 때문에 목소리는 쉰 목소리. 중요한 건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었다는 것은요.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온몸은 팅팅 부었습니다. 쩔뚝거려요. 옛날 같았으면요.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면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평생 누워있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부러진 허벅지 관절이 스스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혼자 땅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까? 아마 자식들이나 종이 부축했을 거야. 그 쩔뚝거리면서 허벅지 관절이 골절당하면서 머리를 땅에 엎어서 일곱 번 절한다는 건 스스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종들이 했을 겁니다. 그 먼지 구덩이 그 땅에서 야곱의 약함을 본 겁니다. 야곱의 초라함을 본 거예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야곱의 무너진 그 허벅지 관절을 몸부림치면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야곱의 약함이, 야곱의 연약함이 그 강한 상처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약함 속에 강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속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요. 억제하지 못하고 달려갔다 맞이했다 목을 어금 맞추다 입을 맞추다. 여기는 그냥 3인칭 단수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입니다. 에서의 모습이 에서의 모습. 그리고 서러운이라 3인칭 남성 복수형 철괴 정. 20년 동안 쌓였던 상처, 눈물, 아픔, 배반 그런 것들이 쫙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실패한 모습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데 그것이 남에게 굉장한 영향을 줘요. 강함 속에서 전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야곱이 승승장구해서 에서를 만나보십시오. 뒤에는 엄청난 양떼와 소떼와 또 노비와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형의 그 상처는 치유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발판이고 아픔이 하나의 말씀을 깨닫는 시작이고 우리의 상처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바로 절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럽니다. 그때 야곱이 겸손한 자세로 에서를 주라 표현하고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근데 자식들을 소개할 때도 중요합니다. 두 여종 빌하와 실바와 그 자식들 납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을 먼저 소개하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소개합니다. 레아를 먼저 소개하고 내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난 자식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 후에 앞에는 어머니를 먼저 소개하고 자식을 소개하는데 요셉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라엘보다 요셉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후에 요셉이 라엘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다른 인사할 때 모자 즉 어머니와 자식들을 먼저 소개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먼저 소개하고 라엘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에서에게 내 상속자입니다. 라엘만이 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라엘이 난 그 아들 요셉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야곱의 예분을 수락합니다. 야곱과 뜨거운 화해를 이룬 후에 에서가 자 내가 만난 마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자 야곱이 다섯 대를 보내잖아요. 첫 대, 두 대, 셋째, 넷째, 다섯 대를 보냅니다. 550마리의 양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떼, 양떼냐? 그때 뭐라 합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다. 그때 에서가 거절합니다. 에서가 거절해요.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예물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우애와 화친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가 보낸 예물을 받았다. 이 말은 너와 내가 화친하겠다, 우애하겠다. 그럼 받지 않는다는 건 적대 관계를 얘기합니다. 야곱은 많은 가축들을 에서가 정중히 거절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천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 앞에 에서가 그 예물을 받습니다. 예물을 받는다는 건 이제 과거의 아픔과 원한을 청산하고 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어떤 화친관계예요. 그것을 받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화해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와 동행하리라. 지금 얍복강에서 가나안까지는 수백 킬로인데 많은 위험이 있으니까 형 에서가 내가 400명의 군대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곱이 정중히 사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야곱이 그 얘기를 해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이 자식들 11명의 자식들은요 제일 나이가 많은 루벤서부터 그 당시 13세 미만입니다. 막내 요셉까지 11명이고 딸도 있었어요. 장거리 여행에 지쳐있고 에서와 400명은 군사입니다. 군사 걸음과 속도가 달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어리고 지쳐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라.
가축 때 중에는 젖먹일 새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식들과 또 가축 때와 보조를 맞추면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자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숫꽃. 자, 얍복강을 건넜을 때 이 숫꽃이라는 곳에 자기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짚니다. 짐승들이 쉴 공간을 짓고 자기를 위해 집을 지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지금 굉장히 지친 상태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 허벅지 관절이 골절됐어요. 이 하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허벅지입니다. 발목과 무릎도 골절되면 사람이 통증으로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하물며 허벅지 관절이 골절된 것은 서 있지도 못한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위기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숫꽃이라는 곳에서 지친 몸, 병든 몸을 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 집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야곱이 밧단 에라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은 100개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밧단 아람에서 밧단 아람에서 출발한 겁니다.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길라산에서 형과 화친을 끝나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이 얍복강에서 하나님과 교루어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니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숫꽃에서 자기 집을 짓고 쉬었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 말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땅을 사요. 땅을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첫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할아버지가 막벨라 그를 은 400개 샀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8대 언약이 있습니다. 8번 언약을 주셨는데 그 핵심은 자손과 땅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 땅이 내 소유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로 자기의 장사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동일하게 손자 야곱도 세겜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장차 이 땅은 우리의 후손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표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는데 야곱과 같은 장막에서 15년 동안 같이 거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지들 그것을 야곱에게 다 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 깊은 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지금 야곱은 잠시 세겜에 머물러야 돼요. 나중에 34장에 보니까 세겜에 잠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세겜에 10년 거주합니다. 장기 거주예요. 야곱은 잠시 세겜에 있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돼. 20년 전에 도망자의 신세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주신 말씀을 야곱이 듣고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20년 전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제단을 이곳에서 쌓아야 돼. 잠깐 세기면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34장이면 10년 동안 정착합니다. 베델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좆사오니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정착한 거예요.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했어. 이제 이동하지 않고 좀 평안히 집을 짓고 안식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10년이라는 것은 정착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착이 아니라 빨리 베델에 가기를 원합니다. 2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정착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그 평안을 깨트려버립니다. 누구를 통해? 외동딸 디나가 이곳에서 강간을 당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안주하니까,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영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망각하는 영이 있어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이 사단은 언약을 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면 계약을 망각시켜버려요. 기도를 망각시키고 하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망각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욕심을 망각시켜버려요. 그 대신 세상의 욕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욕망을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외동딸 사건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33장 마지막과 34장은 연결되는 장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 34장 이 마지막 부분과 34장을 연결하면서 잊어버렸고 망각했던 그리고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평안을 깨뜨려버리고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베델이다. 사건을 통해 베델로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는 사건들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 내가 안주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베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3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몸부림쳐도 되어지지 못하는 20년 동안의 원한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야곱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 우리의 생업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셔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듯이 우리도 해결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있던 역사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이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